외계 생명체 탐사를 위해 시작된 SETI 프로젝트. 그 결과는 예상치 못한 재앙을 가져왔다. 2025년 현재 지구는 초토화되고 인간의 흔적은 점점 사라져가는데, 이 모든 것은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사상 초유의 태양 흑점 폭발이 일어나던 날, 통신망이 무력화된 틈을 타 외계 물질들이 지구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대재앙의 날, 지구 침공이 시작되던 바로 그날을 생존자들은 디센트 데이라 불렀다. 침투한 외계 물질은 모든 생명체를 변이시켰고 인간들을 처참하게 학살했다. 생존자들은 변형 생물체를 윅브러커라 불렀는데, 그들은 갈수록 진화했고 강한 전투력으로 인간을 위협해왔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생존자들은 세계 곳곳에 게릴라 군사단체를 조직해 윅브러커에 대항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지구와 인류, 모든 것을 디센트데이 이전으로 돌려놓는 것.